세 번째로 식재할 식물은 크로키아 혹은 코로키아라고 불리는 식물인데요. 이 식물은 뉴질랜드 야생화예요. 뉴질랜드에서 온 귀한 아이입니다. 예쁘고 너무 아름답지만 식물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키우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. 그래도 잘 키우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잎에 스프레이를 분무를 자주 해주시면 좋고 잎이 얇아가지고 직사광선에 잎이 금방 타버릴 수가 있는데 이 한 번 탄 잎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. 소생이 불가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없는 간접광 반그늘 해서 키워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. 이 식물은 한번 자운님께서 식재를 해보도록 할게요.